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대장동 팀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대의 금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 셈이군요. 법원이 고심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박 전 특검 측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팀의 컨소시엄 구성과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억 원대의 금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협 선거자금 3억 원과 화천대유 설립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은 2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정황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흔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인데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